자, 이제 14번부터 보겠습니다. 14, 15, 16, 17번은 LQ에 관한 문제죠. 자, 이게 LQ에 관한 문제를 제가 지금 이게 GCC 타투 이 파트에서 다루는 이유가요. 지역 경제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 지역 경제 분석의 내용 중에 바로 이 LQ가 들어갑니다. 원래 그 지역의 주된 산업이 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지역 경제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LQ의 위치가 원래 여기에요. 여기 지역 경제 분석하는 곳에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 해놓은 거예요. 이 LQ 계산은 일단 지금 14번 문제는 A 지역의 농업의 LQ인가요? 농업의 LQ 이게 이제 15 이런 숫자를 찾고요. 지역의 전체 저 전국의 전체 인원하고요. 다음에 요 300 이게 너무 거리가 멀다. 자, 어쨌든 이게 전체에서 그 차지하는 비중에서 지역이 150이죠. 이렇게 네 기퉁의 숫자를 찾아서 A 지역의 농업의 LQ를 찾을 때는 6000분의 300분의 150분의 15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6000분의 300 하면은 5%가 되고요. 150분의 15 하면은 10%가 되죠. 그래서 2가 되죠. 그래서 이 숫자가 2가 됐다는 건 이제 1보다 크다는 것은 바로 이게 기반 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반 산업이면은 이 지역에서 이 산업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LQ고요. 다음에 15번은 LQ를 알려주고 그 지역의 금융업 고용 인구를 묻는 문제는 지난번에 일일 모의고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보시고요. 다음에 16번, 17번이 사실은 중요도가 약간은 낮아요. 난이도는 높고요.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LQ 문제는 거의 계산 문제로만 출제됐어요. 이론 문제로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요. 근데 그 어려운 내용이 좀 있기는 한데 그게 과거에 15회 시험에 출제가 됐던 거예요. 15회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는 들어보셨나요? 그 15회 시험에 출제됐던 거라 조금 이제 난이도가 높습니다. 1번은 괜찮아요. 1번 지문, 16번의 1번 지문 특가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3번 지문도 괜찮잖아요. 근데 문제는 2번, 4번, 5번 지문이죠. 이게 좀 15회 때 나왔던 건데 지금 이 LQ를 가지고서 경제 기반 승수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 경제 기반 승수 이런 게 다 지역 경제 분석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에요. 이게 경제 기반 승수는 기반 비율 분의 1이에요. 기반 비율, 기반 비율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150 중에 15니까 기반 비율이 10%예요. 0.1, 0.1분의 1. 이거는 10이죠. 10. 10. 자, 이게 뭘 뜻하느냐 하는 거예요. 경제 기반 승수는 예를 들어 이 지역의 기반 산업의 일자리가 100개가 늘어나면은 지역 전체 일자리는 100 곱하기 5만큼 10만큼 늘어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나면은 거기에 딸린 식구들도 늘어나고요. 그러면 그 지역의 인구 증가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지역의 부동산 수요도 예측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지역 경제 분석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경제 기반 분석에, 지역 경제 기반 분석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2번 질문은 16번 2번 질문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해당 지역 기반 산업 비율이 클수록이겠죠. 해당 지역 기반 산업 비율, 여기 기반 비율이 클수록이에요. 이게 커지면은 분모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제 기반 승수는 작아지는 거예요.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그 4번은 어떤 지역의 기반 산업의 비율을 파악함으로써 경제 기반 승수를 알 수 있고 경제 기반 승수를 통해 기반 산업 수출 부문의 고용 인구 변화가 지역의 총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쇄적으로 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또 5번 지문같이 경제기반 분석은 고용인구 변화가 부동산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됐죠? 나머지는 됐고요. 넘어가시고요. 18번의 2번 지문을 보시면 개발부동산의 분양 시
이자율 하락은 매수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을 하락시킨다.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해설 보고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해설 보고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어떤 물건이 10억에 매물로 나와 있어요. 10억에. 근데 지금 파는 사람이 약간 올려 부르고 있어요. 올려서. 약간 세게 부르고 있다고요. 예. 근데 그 은행 담보대출 금리를 알아봤더니만 금리가 내려갔어요. 금리가 내려갔으면 요거를 약간 더 올려주더라도 뭐 원래 계획에 맞는 수익률을 유지할 수도 있죠. 그만큼 금리가 내려가면은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더 금액이 올라가더라도 부담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은 내가 저거 저울질 할 때 저거 조금 더 세게 주고 사도 괜찮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라고요. 됐나요? 예.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자 이제 19번으로 내려가셔서요. 이제 민간 개발 방식이죠.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개발 방식들이 있죠. 그 이제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아까 그 리츠 공부하듯이 그 항목별로 좀 보겠는데요. 1번의 단순 개발은 자기가 직접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5번하고도 같이 보세요. 5번도 자기가 직접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직접 하면은 자금 조달과 이익 기속 모두 다 누구한테요? 자기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5번 틀렸고요. 다음에 2번의 등가 교환 방식은 그 키워드가 토지 가격과 건축비 비율에 따라 이렇게 돼 있죠. 예, 등가 교환 방식은 토지 가격과 건축비 비율에 따라 이렇게 키워드입니다. 예, 그래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 그다음에 토지 신탁 방식에서는 요거는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이전되는 방식이죠. 예, 그리고 부동산 신탁사가 건설 단계 부족 자금을 다 조달하죠. 다음에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죠.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있어 사업 자금 조달 등의 목적으로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요. 사업 자금 조달뿐만이 아니라 상호 기술 보완 때문에도 하죠. 어떤 회사는 설계를 잘하고요. 어떤 회사는 시공을 잘합니다. 그럼 설계 잘하는 회사와 시공 잘하는 회사가 힘을 합하면은 아주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런 경우 컨소시엄을 또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20번에서는 1번 지문과 3번 지문에 분양금 공사비 정산형과 공사비를 대물 변제형하는 것은 모두 다 토지 소유자에게 돈이 없는 경우예요.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한다.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정산한다. 자, 얘네들이 모두 다 토지 소유자한테 돈이 있다면 굳이 이럴 필요가 없죠. 토지 소유자한테 돈이 없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사업 위탁 방식은요. 사업 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도 되고 자금도 되죠. 자, 이럴 때 토지와 자금을 다 될 때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저기는 노하우만 개발업자는 노하우만 투입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만 가져가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토지 소유자한테 뭐가 없는 경우 자금이 없는 경우 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해설이 지금 1번이 틀렸죠. 분양금 공사비 정산형 하면서 이제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면서 개발업자는 시행을 하는 대응하는 것에 대해 수수료를 취하는 형태는 이거는 사업 위탁형이고요. 다음에 3번 공사비 대물 변제형은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개발하는 건축자금을 대는 형태이며 공사완공 후 토지 소유자는 개발업체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하고 개발업자는 대물 부분을 분양하거나 임대 또는 자기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는요. 투자자 모집형을 보세요. 투자자 모집형은 그 신디케이션을 생각하시면 돼요. 신디케이션은 투자자로부터 자금 부족한 자금을 투자자로부터 모집하는 건데요. 사업 시행자가 부족 자금에 대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투자자의 이익 보장과 조합원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중요하다. 이 기존의 조합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부족 자금을 추가로 투자자들로부터 조달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합원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중요하고요. 다음에 21번에서는 그 등가 교환은 이제 앞에서 나왔고요. 사업 위탁 방식. 사업 위탁 방식은 요거잖아요. 사업 위탁 방식을 다른 말로 사업 수탁이라 해도 관계없습니다. 맡기는 쪽 입장에서는 위탁이 되지만 맡는 쪽 입장에서는 수탁이 되죠. 다음에 신차지 방식 있죠. 신차지 방식은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서 건물은 시가로 양도된다. 요 말이요. 신차지가 있으면 구차지가 있겠죠. 이 차지라는 것은 땅을 빌린다는 거죠. 땅을 빌리는데 지금 계약할 당시하고요. 계약기간 중하고요. 계약이 종료될 시점에 지금 이게 땅을 빌려서 누가 건물을 짓는 거예요? 개발업자가 건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는 뭐만 하는 거예요? 땅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빌려주는 데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건물 지어서 개발업자 입장에서는요. 건물 지어서 그 계약기간 동안에 그 투자비를 회수를 하고 또 수익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빌려야 되겠죠.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근데 그 기간 중에 그 토지 사용 대가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토지 사용 대가를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차지 방식은 계약 기간 동안에 이거는 고액의 지대를 지불해요. 매달 한 10년, 15년, 막 20년 동안 계속 지대를 주는 거예요. 토지 사용 대가를 매달 줘요. 그러면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그 건물이 아직 경제적 가치가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럴 때 그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건물을 토지 소유자한테 팔아야 되겠죠. 팔아야죠. 그게 이제 유상 양도, 시가로 양도 또는 뭐 유상 양도 팔아야 되죠. 이게 개발업자 거니까 그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거 안에 이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구차지 방식은 계약 기간 중에 주는 지대가 없다고요. 10년, 15년, 20년 동안 그 계약 기간 동안에 지대를 안 줘요. 땅 토지 사용 대가를 대신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건물을 공짜로 준다 이 말이에요. 무상양도. 근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없으니까 이때 뭐 권리금 같은 거를 일부를 줘요. 시작할 때. 됐나요? 이게 차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신차지 방식.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먹고 살 여유가 있으면은 이렇게 뭐 몇십 년 동안 묵혀놓고 이렇게. 자, 아무튼 그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23번에 맨 밑에 있는 BTO 방식하고요. 그 24번에 그 내용들이 중복되고 있죠. 그래서 그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24번을 보면 되겠죠. 24번에 BOT. 자, 얘네들이 BTO하고요. 보통 이제 구별을 할 때 BTO하고 BTL하고 이렇게 구별을 하죠. 이게 이제 B가 공공시설을 민자로 건설하는 거죠. 건설하고 그 다음에 이전하고 이렇게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 다음에 이게 운영을 하는 거고요. 이전 후에 운영권을 갖고 운영하는 거고요. 이거는 리스를 주는 거죠. 자, 이거는 최종 사용자로부터 뭐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요. 최종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얘는 최종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얘는 주로 이제 민자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민자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받을 수가 있죠. 사용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도서관 같은 거 있죠. 도서관은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요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군인 아파트. 군인들은 여기저기 전근을 많이 다니죠. 전근 많이 다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군인들한테 그 군인 아파트 지은 돈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리스료 주는 거예요. 리스료. 예, 예, 그래서 수익금을 회수해 가는 거예요. 예, 다음에 그래서 지금 BOT 기억은 예, 지금 내용을 먼저 볼게요. 내용 보고 그게 맞는지 볼게요. 시설의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 등이 귀속된다. BT죠 벌써. 틀렸죠. 다음에 예, 세 번째 줄에 운영권을 가지고 하니까 BTO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니은은 사업 시행자가 사회간접자원시설을 건설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설을 주무관청에 리스하고 종료하면 양도하고요. BLT 맞죠? 그다음에 BTO 디귿은 사업 시행자가 시설의 준공과 함께 소유권을 이전하니까 BT까지 맞죠? 근데 임대하여 수익을 낸 임대하는 건 리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BTL 세 번째 네 번째 리얼 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준공하여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운영을 통해 시설의 수익을 가진 후 BO잖아 BO 수익을 가진 후잖아요. 그리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소유권을 귀속시킨다. T죠. BOT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틀렸죠. 그다음에 미음은 BOO는 마지막 O가 중간에 도 있고 마지막에도 있고 중간에 오는 오운해서 소유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시설의 그 준공과 함께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는 방식이다. 예,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니은과 미음이 예, 옳은 말이죠. 오운이 소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오너 오너 하지 않아요. 예,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영어 단어 공부할 때는 몰랐는데 오우가 뭐죠? 오우. OWE인가요? OWE 맞나요? 맞아요? 빚지단가 이게? 예, 이건 빚지다고요. 오우는 소유하다고요. 예, 갑자기 또 그 생각이 나요. 오우, 오우. I owe you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빚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노래도 있잖아요. 가사 I owe you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예전에는 영어 단어 공부도 꽤 많이 했는데 이제는 너무 오래되니까 이런 것도 다 까먹고요. 정말 예전에 영어 공부 왜 했나 싶어요. 아니 왜 했어요? 지금 아무 쓸모도 없는데. 그죠? 네. 쓸모가 없나요?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BTO도 하고 해야 되니까. 전혀 쓸모가 없는 건 아닌데 BTO 하려고. 하여간 야 정말 그 영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습니까? 예, 사실 엄청 공부했어요. 엄청. 예,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졸업할 때까지 예, 이 교과서 외의 책은 어린 왕자 책 한 권밖에 안 읽었다고. 진짜 교과서 외의 책은 어린 왕자 딱 한 권인 거였어요. 그것도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도고 선생님이 처음 부임한 여선생님이 있어가지고 첫 시험에서 만점 받으면 선물해 주겠다고. 그래서 막 기를 쓰고 해서 첫 시험을 만점 받았어요. 그래서 받은 선물이 그 어린 왕자 책이었어요. 그래서 읽었어요. 뭔 소린지도 잘 모르고. 그거 외에는 읽은 적이 없어. 다른 책을. 오로지 그냥 교과서 뭐 이런 학습서만 봤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메말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글을 그 뭐 문학을 알 수가 있나요 제가. 예, 그 문학의 구조라는 그 이 설명문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말은 기억나요. 근데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첫 문장이 뭐였는가 하면은 문학의 목적은 감동과 쾌락이다 그래요. 도대체 감동과 쾌락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무슨 감동과 쾌락이요? 저는 감동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예. 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다만 하나의 몸짓이지 않았다. 이런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야 이게? 예.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의미가 뭐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피천득의 2년 맨 마지막 구절에도 그 있잖아요. 일생을 그리워하면서도 못 잊고 살기도 하고 한 번 만나고는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연애를 해봐야 알지 그게. 그런데 예,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감동이 느껴지는 거죠. 감동이. 예, 그 저기 천상명 시인의 귀천 같은 거라든가. 예, 그 귀천의 시가 세 연으로 되어 있죠.
아침 이슬이 나오고 점심 때 무슨 아침 이슬과 점심 뭐와 저녁 황혼 석양 이거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태어나서 살고 죽을 때가 돼서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는데 어떻게 죽으면서까지 인생을 소풍 왔다 갔다고 생각할 정도면 완전히 삶에 대해서 초월한 사람이 아니냐 느껴지거든요. 이제는 그런 해설서를 안 봐도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어는 지금 해야 돼. 지금 문학은 지금 해야 돼. 어릴 때는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26번을 보겠습니다. 311쪽에 25번 여러분 보시고요. 부동산 공영개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사업시행자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충분한 협의와 보상을 해야 한다. 공영개발은 특별한 응급 없으면 이제 매수 방식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토지시장의 가격체계가 변화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과 토지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영개발이 필요하다. 이게 뭔 소리인지 또 느낌이 오시나요? 토지시장의 가격체계가 변화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이 얘기는 여기 가격체계라는 게 시장기구를 말해요. 시장기구. 시장이 이 소리 시장이 토지시장이 말해요. 쉽게 말하면 토지시장이 변화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과 토지시장 해결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 이런 게 다 뭐예요? 시장 실패를 말하는 시장 실패. 시장 실패 상황에서 공영개발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됐죠? 공영개발이 정부가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생각하면 돼요. 정부의 개입 필요성에서 시장 실패를 아주 어려운 표현으로 써놨다 이 말이에요. 됐고요. 그다음에 택지 공영개발의 원칙은 공공목리 차원에서 사업시행지구내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들어보셨죠? 공취법이라고 하죠. 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 맞나요? 원칙이 협의 아닌가요? 원칙이 협의입니다. 협의. 그 다음에 수용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이 국민의 권리가 보호되지 못하던 시절에는요. 그냥 가서 그냥 바로 수용이에요.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정부가 칼 들고 가서 내 나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민화가 되고 자꾸 국민의 권리가 보호가 되면서 이게 완화가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제가 처음 공부할 때보다도 더 완화된 거예요. 예전에도 협의가 우선이라고 했어요. 협의가 먼저 있고 다음에 수용이었거든요. 예전에도. 근데 협의가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그러니까 협의는 협의인데 처음에는 옛날에는요. 뭐 군사정권 시절에는 이렇게 칼 들고 가서 바로 내달라 이렇게 했는 거고요. 이렇게 나중에 괜찮아져가지고는 말은 협의예요. 말은. 근데 칼을 뒤에 숨기고 협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칼 뒤에 숨기고 니 좀 내놔라 이렇게. 이런 거는 실질적인 협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 조금만 하다가 안 되면 바로 그냥 수용 신청해버리는 거, 수용 재결 신청해버리는 거. 근데 지금은 또 바뀌었잖아요. 일정한 면적, 최소 어느 정도 면적은 협의가 돼야 그 다음에 수용할 수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뭐 얘기해 줄 사람이 없지. 지금은요. 어느 정도의 규모의 개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 어느 정도는 협의가 돼야 그 다음에 수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협의가 실질적으로 협의가 돼야 돼, 이제는. 그 협의가 안 되면은 나머지 땅도 수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옛날보다도 훨씬 권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회가 점점. 그렇지 않나요? 그래야 되잖아요. 점점 사회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공익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 단점도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이 원칙이 협의고 예외가 수용입니다. 다음에 4번의 공영개발에 의한 부동산의 공급은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맞고요. 다음에 사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간접 비용과 편익이 제3자에게 부담이 되거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외부 효과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이 필요하다. 됐고요. 넘어가시면은 이제 27번, 8번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인데요. 28번을 보겠습니다. 매수 방식과 환지 방식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매수 방식은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 방법으로서 권리 소멸형이라 할 수 있다. 맞죠?
다음에 환지 방식은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아 매수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적용된다.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매수 방식은 매수 대금 또는 보상금 산정 시 개발 이익을 배제하며 환지 방식은 간보에 의해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환지 방식 간보 아시나요? 그 간보에 의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합니다. 그다음에 매수 방식과 환지 방식이 혼합된 방식을 혼용 방식이라 한다. 맞죠? 이걸 혼합된 것을 혼용 방식이라 합니다. 그다음에 환지 방식은 초기에 막대한 토지 구입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요거는 매수 수용 방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5번 틀렸고요. 29번에 그 조금만 살펴보면은 환지 방식 조금 전에 간보 때문에 권리가 축소되는 거고요. 원래 땅만큼을 돌려받지 못하죠. 그다음에 토지 구역 정리 사업에 이게 적용이 되고요. 자력 개발은 권리가 불변이겠죠. 토지 형질 변경 사업은 그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매수 방식은 권리 소멸 방식이고요. 공용 개발에서 그렇게 하고요. 신탁 개발은 소유와 이용이 분리가 되죠. 그다음에 신탁 기간 동안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요. 5번이 틀렸죠. 사업 수탁 방식에서는 신탁 기간 동안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권리가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요. 기출 문제 포함해서요. 넘어가시면은 지대론 및 공간 구조론에서 오늘은 지대론까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요. 요거는 그 지가 이자율 지가 지대 관계를 생각하면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가는 저량 개념이고 지대는 유량 개념이고 이자율분의 지대에서 지가 이렇게 되죠. 이걸 좀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고요.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에 지대 및 지가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좀 설명을 들으셔서 좀 푸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번에 지대론에 관한 논쟁은 지대가 토지로부터 생산된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비 즉 비용이냐 아니냐에 핵심을 두고 있다. 맞죠? 고전학파는 토지를 자본과 구별하였으며 고전학파는 농업생산을 위주로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자토 해서 구별을 했고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고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간주했다. 맞죠? 그다음에 신고전학파는 지대가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비용으로 파악하지 않았다. 비용으로 파악했죠. 예. 오늘 듣고 조금 나은 것 같은가요? 정말이에요? 저 그냥 저 위로하려고 하는 말씀 아니죠? 그다음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하며 따라서 한계지 밖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찰지대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한다. 맞죠? 예, 됐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보시고요. 넘어가서 5번을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5번의 지대 및 지가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지대는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임대료를 의미하며 지가는 일정 시점에 토지의 매매가격을 말한다. 이거죠 이거. 이거는 유량이고요. 이거는 연간 단위로 하죠. 이것도 연이자율. 이게 연이면 이것도 연입니다. 근데 요거는 일정 시점이죠. 저량 개념이죠. 이거는 이 유량이 올해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발생하죠. 그거를 뭘로 할인하는 거예요? 이자율로 할인해서 이거는 영구히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영구히. 영구히 발생하는 것을 무한등비 급수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공식 만들어서 현재 시점의 총합을 계산하는 거죠. 총합. 그래서 유량 저량 되는 겁니다. 저긴. 다음에 2번에는 지가는 장래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지대를 이자율로 할인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따라서 지가와 지대는 정비례하고 지가와 이자율은 반비례한다. 이게 여기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렇게는 정비례, 이렇게는 반비례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3번 고전학파는 생산요소를 노자토로 구분하고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했으며 즉 지대는 가격에 의해 결정된 소득이고 그러니까 가격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가격에서 출발해서 지대가 내려오잖아요. 고전학파는. 그리고 가격을 결정하는 비용은 아니므로 소득분배 측면에서 불로소득으로 간주한다. 맞고요. 그다음에 신고전학파는 생산요소를 노동과 자본으로 구분하고 토지의 인문적 특성을 강조하였으며 지대는 잉여가 아니라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이며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비용으로 파악하였다. 맞죠? 그다음에 절대지대로는 지대가 발생하는 근거를 토지의 비옥도, 위치와 개별성, 토지의 부정성 등에서 구하고 있으며 동질적인 토지에는 유한성이 있고 동일 토지에 대한 추가적인 자본 투하에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자, 이렇게 아무리 많이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비옥도 한 단어만 있으면 돼요. 비옥도 한 단어. 맞죠? 비옥도 한 단어만 있으면 돼요. 이 차액지대론이에요. 이거는 절대지대론이 아니고 차액지대로는 비옥도를 빼고 설명하면 그건 껍데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차액지대로는 비옥도, 위치지대는 수송비 절약분 이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됐죠? 그다음에 그 밑에 6번의 그 튀넨의 지대론에서는요. 그 다른 거는 다 됐고 뭐 한계지대 곡선 뭐 이런 거는 이런 거잖아요. 그 농작물에 따라 수송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집약 농업의 한계지대 곡선 이거는 조방 농업의 한계지대 곡선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것보다는 그 고립국 모형 있죠. 맨 5번에 예, 그거는 아까 이 그렸던 이 도시가 여기 있으면 수송을 이쪽으로만 한다 그랬잖아요. 예, 이쪽으로만 하지 이쪽으로 수출이 안 돼요. 바깥으로. 그래서 그리고 또 수입도 안 돼요. 외부에서 수입도 안 돼요. 요 예, 범위 내에서만 경제가 이루어져요. 요런 경제를 폐쇄 경제라 그래요. 폐쇄 경제. 이런 거를 그런 의미만 좀 설명드리고요. 다음에 7번의 경우에는 이제 이 6번의 위치지대론을 계산 문제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치지대론을 계산 문제로 풀 때는 이렇게 하잖아요. 매상고 빼기 생산비 빼기 수송비 해서 남는 게 뭐예요? 지대 이윤이 되죠. 잉여 이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매상고가 어떻게 돼요? 160, 210, 240이잖아요. 160, 210, 240. 생산비는 60, 100, 130. 그다음에 수송비는 565잖아요. 근데 565인데 이게 19km 지점에서도 이윤을 얻는 정도를 보는 거니까 곱하기 거리 19를 해야 되죠. 19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빼야 되죠. 예,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 이렇게 해서 이윤이 남는지를 보란 얘기죠. 그럼 여기는 160에서 60분 100 남은 것에다가 95가 되죠. 그러니까 5만큼 남고요. 여기는 110이죠. 110인데 이거 곱하면 69, 54, 61은 11, 114죠. 110에서 114를 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여기는 240에서 130 빼면은 110이고요. 이거 95죠. 110에서 95를 빼면은 15가 되죠. 두 개가 남죠. 그래서 쌀과 사과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됐죠?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그 문제들 중에서는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방사형 교통망. 방사형 교통망의 개선과 확충이 토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중 맞는 것은 방사형 교통망이 뭐예요? 방사형이 뭐예요? 방사형 중심에서 부채살 펼쳐지듯이 이런 형태요. 이런 형태가 방사형이에요. 길이 이렇게 생겼다. 길이 그럼 길이 이렇게 생겨서 너무 촘촘하다. 길이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은 도심으로 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좋죠. 그러면은 외곽의 이용 가치가 높아지죠. 외곽 이용 가치가 높아져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지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단순한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런 방사형 교통망이 형성이 되면은
토지 가격이 여기에서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될까요? 이걸 묻는 거예요. 외곽을 더 이용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외곽을 더 이용하면은 외곽 땅값이 더 올라가고 더 연장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도심부에서 외곽에 이르는 지가 경사도가 심화된다. 이거는 틀렸죠. 심화되는 건 이렇게 된 거예요. 경사도가 심화되는 것은.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도심부 대비 외곽 지역 지가의 상대적 하락. 도심부 대비 외곽 지역은 상대적 상승이죠. 그다음에 도심부 토지 이용 밀도의 상대적 상승. 도심부 토지 이용 밀도는 이용 밀도는 상대적으로 하락하죠. 외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도심부는 이용 밀도가 줄어드는 거죠. 그다음에 외곽 지역에서의 이용 주체별 단위 토지 사용량 증가. 맞아요? 지금 답을 봤죠, 눈으로 지금. 답을 눈으로 보고 지금 이거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답을 보니까 아닌 거지. 맞아요, 안 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외곽 지역의 땅이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땅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땅은 한정되어 있죠. 지금까지 별로 사람들이 사용 안 했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럼 1인당 토지 사용량이 어떻게 돼요? 1인당 토지 사용량은 줄겠죠. 사람이 많아지니까 토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맞잖아요. 토지 면적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용하는 사람 머릿수가 많아지면은 점점 1인당 토지 사용량은 줄어들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틀렸다고요. 그래서 도심부 지가의 상대적 하락, 이게 맞는 말이라고요. 참 산수가 잘 안 되죠. 아니, 여기 땅은 한정돼 있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요만큼 이용하다가 이렇게 몇 사람 이용 안 하다가 이제 많은 사람이 이용한다고요. 그러면 1인당 사용량은 줄어든다고요. 됐죠? 다음에 10번은 다음 중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 지대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틀린 것은,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어떤 생산 요소를 다른 생산 요소로 얼마나 바꾸기가 쉽냐 어렵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1번에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은 도심에 가까울수록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맞나요? 집약도 얘기하면 생각하면 되잖아요. 집약도는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지죠. 그다음에 생산 요소의 대체성 이론은 도심에서 토지 이용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외곽에서는 조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해 준다. 맞죠? 다음에 일정량의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토지와 자본의 대체관계는 우하향하는 지수곡선으로 나타난다. 이건 일단 남겨놓고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비율이 높다. 이게 뭔 소리예요? 집약도가 높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만큼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작다는 것이 아니라 크다는 거죠. A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을 해석을 할 때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 자본이 토지를 대체하는 거예요. 토지가 자본을 대체하는 거예요. 자본이 토지를 대체하는 겁니다. 이게 좀 일본식 표현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의자가 일본에 이런다는 거 뭐 있잖아요. 그 글자 중에, 일본어 중에. 근데 이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주어를 써서요. 내가 저기까지 달려갈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줄여서 나의 주파 능력 이렇게 한다면 나의. 내가 어떠어떠 할 이렇게 하는 그럴 때 이 문구를 줄일 때 나의 주파 능력 이렇게 하잖아요. 주어를 줄일 때 나의, 나, 내가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자본이 대체하는, 자본이. 자본이 대체한다고요. 누구를? 토지를.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본의 대체성이 자본이 대체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기업이나 산업의 종류뿐만 아니라 생산 요소의 상대적 가격에 의해서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1차 산업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아요, 낮아요? 낮고요. 3차 산업은 높고요. 그다음에 생산 요소의 상대적 가격에 의해서도 달라진다. 이 소리는 도심으로 갈수록 땅값이 비싸요, 싸요? 비싸죠. 그러면 토지를 덜 쓰고요. 외곽으로 가면은 토지 가격이 싸니까 상대적으로 토지를 더 많이 쓰고요. 싸면은 더 많이 쓰고
비싸면 덜 쓰고요. 그게 대체성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3번은 이제 마지막, 이건 이제 예전에 출제는 됐었는데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3번은 이제 한번 출제됐으니까 그냥 뜻만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등량곡선, 등량곡선. 이거는 같은 양을 나타내는 곡선이에요. 자, 여기가 토지가 있고요. 여기가 자본이 있어요. 자본 하나하고 토지 열하고 십하고 이렇게 생산해서 쌀 열 말을 생산해요. 열 말. 토지가 넓이가 넓어요. 근데 토지 양을 줄이면서 자본, 성능 좋은 기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만 원짜리 기계 한 대를 쓰다가 2천만 원짜리 기계 한 대를 쓰는 거예요. 이 자본이 더 투입된 거예요. 또 성능 좋은 기계예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기계예요. 자, 토지 양을 줄이면서 자본 양을 늘렸어요. 그래도 쌀이 몇 말로 유지될 수가 있어요. 쌀이 열 마리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같은 양 열 마리 유지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또 한, 또 한 번 더 3천만 원짜리 기계요. 성능 더 좋은 기계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토지 양을 그만큼 많이 줄일 수가 없어요. 토지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본 하나를 더 투입할 때 토지를 많이 줄였지만 다음에는 토지를 그렇게 많이 줄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더 똑같은 자본을 더 투입해도 똑같은 양의 점을 투입해도 점점 토지의 양이 줄어드는 정도는 작아져야 돼요. 그래야만 어느 정도는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량곡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지수곡선이라는 것이 이렇게 곡선의 형태를 띠는 선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도 열말, 여기도 열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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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말 이렇게 됐나요? 이게 이제 등량곡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됐고요. 11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12번에 보시면은 이건 이제 12번부터는 다음 주입니다.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이에요. 됐습니까?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는 굉장히 바쁩니다. 해야 될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오셔야 됩니다. 자,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